반갑습니다. 파이썬 매크로 만들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만들어 본 화면 색깔을 인식하는 로직을 기반으로 실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화면의 색깔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어떠한 위치에서 원하는 색깔, 혹은 원치 않는 색깔을 감지해서 현재 화면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음 명령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저는 이 알고리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위치에서 색깔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예외 상황이 발생하거나 고정된 위치에서 타겟의 색깔이 바뀌는 경우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유동적인 위치를 트래킹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범위에서 어떠한 색깔의 변화를 감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모사하는 HTML 문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홈페이지로 링크가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50% 확률로 이동이 되지 않고 경고창이 발생하게끔 코딩을 해놨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네, 50% 확률로 네이버에 들어왔고요. 네, 이렇게 잘 하다가 이런 예외 상황 발생이라는 경고창이 뜰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고창이 뜨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시 네이버를 눌러야 하는데 또 떴네요. 또 이렇게 뜰 때마다 확인 눌러서 해야 네이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버튼을 클릭해서 네이버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저런 경고창을 인식해서 경고창이 뜬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봐야겠죠. 우리의 목표는 이 네이버 버튼을 클릭해서 네이버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고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한번 클릭하는 걸로 끝나겠죠. 그러면은 클릭 함수 한 번만 쓰면 끝납니다. 하지만 경고창이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로직을 이제 만들려는 것이고요. 그 로직을 짜기 위해서 한번 순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 버튼을 클릭해 줘야겠죠. 네이버 버튼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떴는지 안 떴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경고창 발생 여부를 확인을 해주겠죠. 색깔을 추출해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경고창이 발생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1번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미발생했다면 끝이죠. 미발생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갔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3-1에서 발생했을 경우 확인 버튼을 누르고 1번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로직을 짤때 어떠한 반복문을 넣어서 유사시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버튼의 위치 좌표를 뽑아서 거기다가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py.auto.gui를 임포트해 줍니다. 그리고 pos라는 변수에다가 위치를 저장하고 프린트까지 해보죠. 이 위치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722, 817 요거를 네이버 포즈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고 이 네이버 포즈라고 된 것을 클릭하면 되겠죠. PAG 클릭, 네이버 포즈. 요거를 실행하면은
요 위치로 가서 바로 클릭을 해주게 됩니다. 실행해 보죠. 어우, 운 좋게 네이버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뒤까지 코딩을 해야겠죠. 경고창이 떴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경고창을 띄워 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떴네요. 자, 보면은 특별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확인 버튼을 어차피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색깔을 확인을 해서 이게 파란색이면은 확인 버튼을 누르고 파란색이 아니라면 경고창이 안 떴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치의 좌표와 이 색깔의 RGB 값을 뽑아야겠죠. 이제 이 확인 버튼의 위치와 RGB 값을 뽑아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인지 캐치하신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이게 창이 어느 것을 활성화하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은 이렇게 이 창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런 옅은 파란색인데, 지금 코드를 사용해서 이 색깔을 뽑으려면 이 셀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짙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그 답은 바로 단축키를 사용해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에서 다뤘었죠. 이중 while문을 써서 F3을 눌렀을 때이 코드가 실행되게끔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위치만 뽑았었는데 여기에서 색깔까지 나오도록 바꾸면 되겠죠. 또 색깔을 뽑는 코드는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코드를 그대로 들고 와주면 되겠죠. 요두 개를 짬뽕해서 만들어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코드들을 지워주고요. 필요한 것만 이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그냥 대기 상태로 처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F3을 눌렀을 때 위치와 그 색깔이 뽑히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요 창을 클릭해줘서 이런 희미한 파란색을 만들어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F3을 누르면 위치와 색깔이 출력될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좀 틀렸는데요. 아, 키보드 모드를 임포트를 안 해줬네요. 키보드 is pressed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보드 모드를 임포트를 해주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깜빡한 게 있는데 RGB 값을 뽑아서 프린트까지 해줘야 됩니다. RGB라는 변수에다가 이 getpixel에서 얻은 것들을 넣어주고 프린트 RGB까지 해야 우리가 결과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F3을 누르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F3을 누르기 전에 이 창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희미한 파란색을 만들어 줍니다. F3을 눌러보면 좌표와 RGB 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을 사용해서 코딩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이제 이 위치에서의 RGB 값을 그때그때마다 뽑아서 이 RGB 값과 같은지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이 위치에서 RGB 값을 뽑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야겠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 와서 화면 캡처 후에 OK 포즈 위치에서의 RGB 값을 뽑도록 합니다. 이것을 RGB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RGB 변수와 OK RGB 변수를 비교를 해서 같으면 어떻게, 다르면 어떻게 행동 요령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if 문을 쓰면 됩니다. RGB 값이 OK RGB 값과 같다면 요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경고창이 발생한 거죠. 이 상황에서는
확인을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 함수로 OK 포즈 위치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아니라면 경고창이 미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패스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게끔 해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처음에 적었던 것을 한번 보면은 거의 다 구현이 됐는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경고창 발생 시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1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확인 버튼 누르는 것으로 끝나 있죠. 그래서 1번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려면 앞에 어떠한 반복문을 넣어줘야 됩니다. 바로 while문을 넣어주면 되겠죠. 한번 여기도 적용을 해볼게요. 그 대신 이제 1번 네이버 버튼 클릭도 저기다가 넣어줘야겠죠. 이 앞에다가 네이버 클릭을 넣고요. 이 전체를 하나의 while문으로 묶으면 됩니다. while true. 언제나 반복될 수 있게끔 true 혹은 1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탭 한번 눌러서 들여쓰기를 해주면 이 while 문이 안에 있는 이 코드들이 계속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은 코드가 완성됩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이 경고창이 미발생했을 때 패스가 되는 것인데 이대로 그냥 두게 되면은 경고창이 미발생하면은 이벤트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 while 문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패스를 브레이크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네이버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나서 잠시의 지체도 없이 스크린 캡처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고창이 바로 뜨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쉬는 시간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import time을 해서 쉬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time sleep 괄호 안에다가 0.5초 정도 시간을 주면 경고창이 다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경고창이 발생했는데 요거를 처리 못 해줬네요. 근데 보면은 이거를 봤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코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if문이 아닌 else문으로 가서 브레이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RGB 값과 OKRGB 값이 같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RGB 값이 도대체 어떤 값으로 변했길래 저렇게 됐나 한번 RGB 값을 프린트 해보면 되겠죠.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RGB 값을 64, 138, 236으로 읽었는데 우리가 저장해 놓은 값과 다르죠. 아마 여기 클릭할 때마다 바뀌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클릭하면은 색깔이 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걸로 바꿔볼게요. 요거를 실행을 하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OK RGB 값으로 일단 실행을 해볼 건데요. 계속 이 색깔이 유지된다면 경고창을 뚫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색깔이 계속 바뀌는 거였다면 요로 지금 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번에 뚫었습니다. 보니까 RGB 값이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RGB 값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RGB 값으로 하면은 경고창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것을 처리하는 로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로 해볼 것은 아까처럼 고정된 위치에서의 색깔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유동적인 위치에서의 색깔 변화를 감지해 볼 겁니다. 제가 여기 9칸을 만들어 놓고 각각 칸에서 1%의 확률로 빨간색이 등장하도록 코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빨간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계속 세로 고침을 해서 빨간색이 나올 때까지 세로 고침을 하다가 나오게 되면 바로 그 위치에서 클릭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코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코딩하던 파일에다가 계속 써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순서를 한번 적어보면, 먼저 빨간색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있으면 클릭을 해주고, 없으면 세로 고침을 클릭하거나 뭐 F5를 눌러도 되겠죠. 자, 아까 했던 것보다는 좀더 간단하네요. 아까 했던 형식을 그대로 하면은 충분히 쉽게 코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범위 안에 있는 색깔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달라지겠죠. 범위 안에서 색깔의 변화를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포문을 써줘야 됩니다. 그 포문을 어떤 식으로 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칸을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고 1,1부터 3,3까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XY 좌표를 토대로 이 모든 칸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X리스트를 1, 2, 3으로 해줄 거고요. Y도 마찬가지로 1, 2, 3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XY 조합으로 모든 칸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X의 요소를 차례대로 꺼내는 코드를 포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for i라는 변수에다가 x를 집어넣어서 그때마다 i를 프린트해 봅니다. 그러면 반복문을 통해서 x의 요소가 차례차례 들어가면서 모든 요소가 프린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y까지 가세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x가 반복될 때 y도 반복되도록 집어넣어서 이중 포문을 작성해 주면 x와 y의 조합을 모두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1,1부터 3,3까지 모두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범위에 있는 색깔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선 X 좌표에 대해서도 포문을 돌려주고, Y 좌표에 대해서도 포문을 돌려주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칸들을 모두 탐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범위를 탐색하기 위해서, 왼쪽 위에 XY 좌표와 오른쪽 아래에 XY 좌표를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코드를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요.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왼쪽 위에 올려놓고 실행 하면은 513669 스타트를 513669라고 저장을 해주고 오른쪽 아래는 1075네요. 이거는 end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포문을 돌려서 이 안에 있는 범위를 다 탐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포문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X 좌표로는 513부터 1000까지, Y는 669부터 1075까지 포문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만든 포문으로 보면 이 in 다음에는 어떠한 리스트가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처음과 끝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포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rang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for i in range
513부터 X 좌표부터 해볼게요. 1000까지 프린트 i를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513부터 1000까지 다 프린트를 해줍니다. 즉, 이 레인지를 적으면 처음과 끝값을 적어주면은 이렇게 포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변수화를 해가지고 x와 y를 다 표현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513은 start의 첫 번째 요소고, 이 1000은 end의 첫 번째 요소죠. end에 0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중 포문으로 y까지 집어넣어야겠죠. end에 0부터, 아, end에 0이 아니라 start에 1. end에 1. 이렇게 하면은 이 start부터 end까지 모든 xy 좌표를 조합을 할수 있습니다. 뭐 프린트 ij를 해보면 너무 많아서 확인 못하겠지만 이렇게 주구장창 써집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코드가 실행되고 있네요. 일단은 잘 되는 것 같으니 중단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범위 안에 좌표를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화면을 캡처한 뒤에 각 XY 좌표에서 색깔을 뽑아서 RGB 값이 빨간색인지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포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면 캡처를 하고 포문 안에 들어가서는 그때마다 XY 좌표에서 RGB 값을 뽑아서 그 RGB 값이 빨간색인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제 앞에서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화면 캡처하는 코드를 복사해서 들고와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프린트 대신에 RGB 값을 뽑는 거를 넣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위치가 OK 포스는 아까 썼던 것이고 IJ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IJ를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괄호를 하나 더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getPixel 함수에 맞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야 하고요. 이제 이 뒤에다가 빨간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RGB 값을 뽑아주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써볼게요. 우선 세로 고침을 해서 빨간색을 만들어 놓고, 아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F3을 누르면 255.00 이네요. 당연한 거죠. RGB에 R이니까 나머지는 0이고, 요거는 255가 됩니다. 그래서, RGB 값도 저장을 해줄게요. 레드는 255.00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고, if문으로 RGB 값이 레드인지 확인을 합니다. if RGB equal red 라면 클릭을 해줍니다. 어디를요? IJ를. IJ를 클릭을 하는데, 보면은, 이 스캔하는 순서를 보면은 X가 고정이고 Y부터 이렇게 돌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스캔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하게 된단 말이죠. 처음 빨간색을 찾았다면. 근데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여기를 찾았다면은 오른쪽 아래를 클릭을 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15 정도씩 해서 클릭을 하면 이 왼쪽 모서리를 찾았을 때이 오른쪽 아래를 클릭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아직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문 돌면서 클릭을 하고 나서 계속 포문을 돌 거기 때문에 계속 클릭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게 픽셀이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계속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한번 클릭하고 손을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클릭을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이 J에 대한 포문만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 I에 대한 포문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더 브레이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SB라는 변수를 저는 주로 사용합니다. SB가 뭐 저는 슈퍼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SB를 맨 처음에는 0이라고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브레이크가 될 때쯤에 SB를 1로 바꿉니다. 그러면 뭔가 클릭을 했다 라는 그런 표시가 되고요. 이 J라는 포문을 벗어났을 때 if 문을 한번더 써줍니다. if SB가 1이라면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 포문을 벗어나게 되면 이 if 문을 만나게 되는데 이 SB가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포문도 바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포문은 다시 안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포문이 여러 개돼 있을 때, 혹은 while 문이 여러 개로 돼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더 써줘서 모든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있게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안전하게 사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바로 요 꼭지점에서 15,15 떨어진 이 지점을 클릭하게 되고요.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뭐 클릭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클릭하면 아예 포문을 빠져나오게 돼서 한번 클릭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이 빨간색이 없을 때 새로 고침을 하는 로직만 여기 집어넣으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빨간색이 클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수가 있죠. SB. 이 포문을 거쳤을 때 SB가 어떤 상태인지 보면 됩니다. SB가 1로 바뀌었다면 그냥 끝내면 되고 SB가 1이라면 새로 고침을 클릭하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if SB가 여전히 0이라면 새로 고침을 클릭할 겁니다. 팩 클릭 어디? 그러면은 이제 새로 고침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는 이 좌표를 뽑아줘야겠죠. 이 위에 가서 뽑아주겠습니다. 575545네요. 리프레시를 575545라고 저장을 해주고 리프레시를 클릭한다. 라고 하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이 무한정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을 while 문으로 감싸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다 변수기 때문에 한번 선언하면은 바뀌지 않는 것들이라 반복문 안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들을 while true로 해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클릭했을 때는 벗어나고 싶단 말이죠. SB가 1일 때는요. 그러면 이 if 다음에 else로는 브레이크를 걸면 되겠죠. 그러니까 클릭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빨간색이 없을 때는 새로 고침을 누르지만 그 밖의 상황에서는 빨간색이 등장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종료한다. while 문을 빠져나온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은 될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다가 빨간색이 생기니까 클릭을 하고 끝났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캔하기 때문에 요 점을 가장 먼저 찾아서
여기를 클릭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 범위 안에 색깔이 변화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중 포문을 사용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것들은 다 코딩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것들을 리뷰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했던 것은 고정된 위치에서의 색깔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네이버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을 캡처한 뒤에 이 확인 버튼이 있을 만한 위치에다가 색깔을 뽑아서 이 파란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파란색이었다면 이 경고창이 뜬 것이라고 판단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파란색이 아니라면 경고창이 안 떴다고 판단해서 브레이크를 써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것은 이렇게 넓은 범위 안에서 유동적인 위치에서 발생하는 색깔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중 포문을 썼었죠. X와 Y를 이렇게 레인지로 표시를 해가지고 포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각 위치에서 RGB 값을 뽑고 그 RGB 값이 빨간색인지 확인을 해서 맞으면 바로 거기를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그 XY 좌표에서 15, 15만큼 떨어진 곳을 클릭을 했었고요. 클릭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로 이 상황을 종료시켜야 됐습니다. 종료 안 하면은 계속 클릭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S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클릭이 일어날 때 SB를 1로 만들어줘서 그 뒤에 SB가 1일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이 이중 포문을 벗어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SB를 기준으로 빨간색이 발견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SB가 0인 경우는 빨간색이 발견이 안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클릭해줬고, 발견이 된 경우, SB가 1인 경우는 else로 표시해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을 쭉 하다가 빨간색을 발견하면 클릭하는 그런 매크로의 일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HTML 문서를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 가면서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꽤 재밌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미지 기반의 매크로는 어느 정도 잘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셀레니움 기반으로 웹 매크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미지 기반 매크로보다 좀더 쓰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다뤄볼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